2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날 정말 특별한 사람을 제가 모셨습니다. 대박 양선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가 사람 속으로 요즘 매일처럼 하고 있는데 벌써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러나 저희는 이분이 스스로 소개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빨리 더 들어오셔야지 소개를 하죠. 귀중한 분일수록 더 많은 분들 앞에서 인사를 하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 이해해 주십시오. 자, 박영선 언론위원장님. 아, 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귀한 분 말씀하시는 거는 200명은 넘어야 알아낼 기회를 드릴 것 같고. 빨리 빨리 오셔야 빨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 들어오면 박영선 평론가가 그냥 방송할 거예요. 아니, 저는 실은 어젯밤에 깜짝 놀랄 뉴스를 들었어요. 와, 어떻게 KBS 출신 앵커, 기자의 메인 앵커, 공영방송의 앵커라는 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사회 수석으로,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대표하는,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는 핵심 측근인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분이 밥 먹는, 기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는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거든요. 업무의 일환으로 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여러 기자들이 있는 곳에서 MBC 잘 들어 이러면서 과거에 그 정권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많이 했던 기자가 사실은 그 기관으로부터 위에 지시로 위에 두 명이 아파트 앞에 진입을 해서 칼로 30cm, 20cm 막 찔러가지고 사망 직전까지 갈 만큼 회칼로 사심이라는 거죠. 네. 사심이 회칼로 테러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조심해라 라는 형태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옆에 기자가 지금 MBC한테 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냐라고 다른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이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MBC 잘 들어 하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호주 장명과 호주에 함께 비행기 타고 취재를 가서 호주 현지에서 대사관저 앞에서 호주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취재하고 대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어쨌든 출근하는 거 목소리를 듣는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은폐에 관련된 해외 도주에 대한 취재를 잘하고 있는 MBC거든요. 3월 4일부터 연속 단독 보도를 하루에 2건 3건씩 계속 보도를 이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했고 그리고 수사 를 추가로 요구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MBC가 유일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 MBC에 대해 사실은 아니 깍두기 조직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옛날 회칼 테러 기억나지 않아? 이러면서 조심해라 라는 이런 협박을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수석이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인지 1980년대도 아니고 독재정권 시절에 언론인들을 구금하고 강제로 가두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테러하던 그 시절로 지금 되돌아간 거 아닌가 의심이 될 만큼 오싹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지금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오, 아 정말 잘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1시 반에는 이승만 기념관 반대 기자회견을 말하겠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오전에 집안에 화분을 또 막 치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대박 영선 언론위원장님께서는 갔다 오셨군요. 아까 기자회견을 봤어요. 어디 몇 시에 했죠?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노조와 KBS MBC YTN 민원연 이 단체가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의 90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요. 민생경제연구소가 들어갔잖아요.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다녀와서 조용히 뒤에 서 있고 왔습니다. 아니 발언도 하셔야죠. 우리 아닙니다. 대박 대박 영선님이 가셨는데 저는 조용히 머릿수 하나라도 보태는 게 제가 해야 될 그렇죠. 일이어서 저희는 항상 다녀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맨 가에 쓰고 그다음에 뒤에 쓰고 웬만한 발언도 안 합니다. 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가운데 쓰고 앞에 쓰고 또 그분들이 절박하게 발언하는 것
좋습니다. 어, 우리가 열흘 됐으면 현장 생방송 될 텐데 오늘 못 했네요. 왜냐면 제가 라이브를 10분 예. 했어요. 아, 대박명선 TV로요? 그 현장 라이브를 130명이 보더라고요. 아, 역시 대박명선 TV 지금. 휴대폰으로 했더니 오마이뉴스 라이브도 없고 그 서울의 소리도 라이브로 아. 안 해서 제가 현장 제 휴대폰으로 대박명선 TV로 했더니 보겠습니다. 130명님은 소개를 못하고 안 하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 라이브. 오, 대박명선 TV 라이브. 와, 벌써 1900명, 2000명이 봤어요. 예. 이건 이제 현장 중계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임세은 소장님이 네, 네. 이걸로 대박을 쳤거든요. 아, 아, 그래서 네, 벌써 네, 5만 명을 네. 돌파했잖아요. 네, 네, 네. 이게 현장 라이브를 잘하면요. 금방 네. 늘어나는데 벌써 7,050명. 아, 오늘 또 50명 님.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진총경님이 네, 좋아하는 영선 언니. 벌써 7,100명 돌파하고 어. 이번 주말에 만 명 돌파해서 와. 다음 주 한 번 더 오세요. 만 명 돌파 기념. 그 다음에 이진 TV는 현재 3,850명. 어. 여러분, 안진걸 TV, 대박영생 TV, 인사이트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진 TV. 4,000명을 만들어드리면 어떨까요? 4,000명. 너무 센가요? 4,000명 목표로. 자, 이진 TV. 제가 계속, 오, 김어준 뉴스 공장 간 것도 올려놨네요. 오, 네. 이진 백승화. 와, 멋있는 두 분. 저희가 영입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네. 갔군요. 네네네. 네, 네, 자, 이제 누구신지 알겠죠, 여러분? 자, 우리 박영선 언론인 정말 오늘 귀한 일 하셨습니다. 저도 분노로. 그래서 박영선 언론위원장의 지명을 지침을 받고 오동현 변호사님과 저희가 지금 민생경제 법률위원회에서 지금 고발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황상무와 그 뒷배경 윤석열 한동훈 세력을 협박, 직권 남용 뭐 여러 가지로 고발해야 됩니다. 방송법 위반. 방송법 보면 외부에서 유료 못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네. 방송법 위반이 될 수 있냐면 어떤 보도를 정권의 불편한 보도를 계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획할 테러 기억하지 않아? 불편한 이야기 하면은 테러 당할 수 있어 라고 협박을 어, 한 건 협박이고요. 대상이 MBC 들어 라고 했어요. 방송국에 대해, 방송사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지칭화해서 지목을 하며 보도 불편한 거에 대한 압박을 했기 때문에 방송법에서 있어서는 편성 제작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 어. 방송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 이정현 수석이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읍소를 하긴 했어. 아 이거 좀 봐줘. 아니, 이거 좀 읍소 같지만 잘하면 협박이죠. 협박이죠. 네, 그런데 아이 국장님아 이거 VIP가 봐버렸네. 그거 빼줘 빼줘. 아, 한 번만 빼줘. 이거 유명한 사건. 네, 이 건도 유죄가 됐습니다. 대법원에 유죄 선고가 네, 났죠. 네,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또 강용석 사건도 있습니다. 아나운서들을 대해 지칭을 네네. 해서 밥 먹는 자리에서 맞아요. 대학생들과 그 어, 아나운서 뭐 다 대줘야 돼 네네. 라고 발언했다가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됐던 판례가 있기 때문에 황상무 전 기자 앵커 그리고 현재 수석은 이걸 모르지 않는 분이거든요. 잘 이 사건들을 알죠. 다 아는 분이 이렇게 대놓고 다른 기자들이 다 있는 데서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은 이거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담이야 농담 안 해요. 우리는 진담입니다. 반드시 꼭 탄핵시켜서 감옥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진짜 진담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MBC를 바이든 날리면 그쵸? 했다고 네. 고소했죠.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건데 못하게 해버렸죠. 땅콩향보다 더 심하게 아예 못하게 했으니까 그랬죠. 그다음에 날리면 보도했다고 과징금 최 그렇죠. 지금 과징금 금액은 결정하는데 최고 수준 과징금 결정됐죠. 결정났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또 중징계 결정하고 MBC, 있죠. 맞아요. 그다음에 MBC 기자를 핑계로 독스태핑 우리 네. 독스태핑에는 독스태핑 중단에 그러면서 MBC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MBC 똑바로 들어. 옛날 오은근 기자가 당했거든. 정보사 테러에 당한 건데 진짜 사시미카 아래 두 군데인가 찔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오은근 기자 나중에 DJ 노무현 때 국정 홍보처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홍보처장이 민주인사가 돼가지고 네. 유명한 사건인데 자 예정으로 이제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네. 그냥 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네. 네. 한 10명 20명 있을 때 인사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너무 귀중한 네. 분이어서 자 여러분 박영선 언론위원장과 제가 팬입니다. 이분의 그리고 우리 민생경제연구소가 여의도 내 바로 건너편 네. 서강대교 마포대교 건너면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뉴스공장을 갈 때 보면 피켓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지원 국정원장님이 안진걸 나 오다가 이 지은 봤어. 너 봤냐?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요. 저는 저쪽 시내로 들어왔는데요. 야 마포대교를 이렇게 와서 보니까 1인시 하고 있더라. 그리고는 그날 페이스북 바로 올린 거예요. 어 맞아요. 제가 봤어요. 응원한다고. 네, 네, 네. 대단한 네. 우리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활력. 전국의 여성정치, 청년정치, 민주경찰정치 모두를 포괄하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검찰 독재 정권이 벌벌 떨고 있는 이지은 전 총경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 공장에서는 시간이 쫓겼잖아요. 네. 지금부터 10분 동안 본인 소개하십시오. 마음만 다하십시오. 네, 네, 저희는 옆에서 홍보하고 있을게요. 네, 방송 홍보하고 있고 댓글 보고 있을게요. 국민안전 수호천사가 마포갑 지킴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포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이제 1인 시위를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공덕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출근 인사. 네, 출근 맞아요. 인사. 그런데 참 우연히도 그날 출근 인사를 처음으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게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는데 딱 그 모습을 박지원 원장님께서 네. 보시면서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패스를 보냈더라고요. 사진가 찍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님께서 페이북에 뭐라고 써주셨냐면 이번 정권 들어와서 가장 고생한 집단이 이제 경찰과 네. 언론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경선을 통과하면 이지은 유사명 그리고 노정면 응원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내일 제가 이제 개소식을 하는데 개소식에 또 축하해 주시러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와, 네. 진짜 정말 정력적으로 의리짱. 활동하시고 자기 하신 말씀 지키더라고요. 정력적, 정렬적 정, 같아요. 정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력적. 그, 저 야한 의미도 있지만 그 정렬적인 것을 정력적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도 혹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정렬적으로 또는 열정적으로 하는 열정적. 그 하순 나주도 지금 신정훈 의원하고 송금주 전 국민의 뭐 경선 중인데 치열하거든요. 네. 신정훈 의원한테 방문하신 거 오늘. 저기 좀 더 개혁적이고 좀 더 친이재명이다. 그리고 고생 많이 했다 하면서 자기가 같은 국민의당 출신이지만 송금주 전 의원이 아니라 신정은 그래서 그 동네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하준 나주에서. 그러니까 우리 근데 다시 또 이지은 소개로 갑시다. 다시 박지은 정력에서 정렬로 예, 정렬적으로. 그러나 박지은 총력 아니 박지은 원장보다 더한 정렬적으로 활동하신 네. 계속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를 돌아다닌 지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2월 말에 공천을 받았는데, 사실 그때 이제 현역 의원님이시죠. 노웅래 의원님께서 단식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네, 맞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서로 힘드셨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제가 공천을 받았지만 축하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너무 이렇게 작게 막 아유 축하해 미안해하면서 축하해 그러니까. 주시고 저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되게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막 누군가 이랬었거든요. 고통받고 항의하는 맞습니다. 분이 있어 되게 네네. 조심하셨던 거 기억나고 네네. 있어요. 차마 말을 자들 못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방송에서. 맞아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단식 중이셨고 그 다음에 끝내고 이제 병원 가셨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계속 문자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병원 딱 가셨을 때 그주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문자가 오셨어요. 네. 이지은 후보 반가워요. 나는 회복을 해야 되니 다음 주 토요일날 우리 만납시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니까 뛰세요. 이렇게 딱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해도 된다.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제서야 제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이 파란 옷도 주문을 하고 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3월 10일 날 또 이제 노웅래 의원님께서 우리가 더 큰 이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힘을 합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좀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내일 개소식에도 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야 너무 좋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정말 MBC 노조위원장도 하시고 MBC 유명한 기자였고 마포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포에서 야당으로 또 우리 진보 개혁 세력으로 너무나 상징적인 분이 옆 지역교 정청래 의원님과 함께 근데 뭐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선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서 열심히 했던 뭐 오성규 후보도 있고 여러 분들도 다 경선을 못 치르게 됐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온 팀으로 속속들이 결합하고 계시죠? 제가 전화를 다 드렸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냥. 이랬더니 뭐 아유 이 후보가 죄송할 게 뭐 있냐고 다들 이렇게 저 당에서 오히려, 결정한 건데요. 뭐. 다 저를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맞아요.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이진 총경님 이번에도 너무 그 멋있는 인간성을 봤는데 방송에서 이제 상황이 어떠냐 그러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네. 제가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네. 그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마. 사실은 네. 제가 저도 이제 마포에 살았었고 마포 경찰서에 있으면서 노웅래 의원님을 많이 뵀었어요. 네. 저도 이제 민주당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노웅래 의원님을 지지했었었고 특히 또 저희 아버지가 노웅래 의원님의 찐 팬이셨어요. 아. 그래서 네. 어, 서울에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은 이제 부산에 계시는데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길거리를 가다가 너무 우연히 노웅래 의원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셨는데 그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엄청 자랑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오셔서 빨리 그 단식하시는 노웅래 의원님한테 찾아가라 빨리 단식 말려라 라고 하시면서 못 말릴 것 같으면 너도 같이 단식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 거예요. 그 죄송함의 단식.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말려라. 네. 아버지는 노웅래 의원님의 건강이 너무 아, 걱정되셨던 거예요. 어, 한번 몸이 안 좋아지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데 막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단식도 그만두시고 저 도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아버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많이 풀리신 거 많이 도와주신 예,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김태현님, 웃음천사님, ABC님 이진우 후보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당선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어디냐 근진사단이 물어보시니까 네. 우리 텅디 PD님이 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정부 수반 선출님도 조종훈이랑 붙는다. 아, 네, 맞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시대전환이 아니라 시대 후퇴. 시대 변질. 어... 그 안진걸 TV에 제가 조종훈 씨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글이 쇼츠가 있거든요. 아, 70만 그럴까요? 넘게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진짜로요. 사람들이 너무 시원하게 말 잘해줬다고. 네. 뭐, 갑자기 무슨 뭐 민주당이나 시민단체가 김건희란 여성을 공격한대요. 째째하게. 남의 마누라를 공격한. 아. 우리는 네. 남의 마누라거나 여성이라서 공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반대하죠. 부위원인이 부위투인지 하면서 음습한데서 무속비리 비선으로 정치검찰 독재 배후로 천공과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본인이 낼름낼름 국정개입하고 인사개입하고 명품대를 받으니까 비판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 네. 조작했고 장고 조작했고 도로 조작 다 일러. 그럼 본인도 인정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조정훈이가 그때 기억나시죠? 네. 어, 김건희 특검 반대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민영배 의원 탈당사태 뭐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정말 그 황당한 말. 왜 남의 마누라를 괴롭히냐. 그래서 아, 정말. 김건희 남의 마누라 이재명 남의 마누라 김영은 퉁치자라는 이, 정말 아유. 한국 의정 역사상 가장 정말 저열한 말을 했어요. 남의 마누라 괴롭히지 말고 퉁치자. 어, 그게 일반 사사로운 사인에 네. 누군가를 괴롭힌 게 아니라 대통령이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뽑은 대통령이고 네.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영역에서의 뽑을 때 우리 이미 리스크가 커서 경력 조작, 논문 조작, 네. 그리고 주가 조작, 이미. 어머니의 이미 장모의, 김건희 엄마의, 네. 그리고 사기 혐의, 그리고 장고 조작, 이런 것들로 사회적 이슈가 엄청 컸던 당시에 공식 사과를 했어요. 절대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 네. 아내로서만 역할하고, 어, 안 하겠다고 사죄는 했고, 그거로 끝, 땡. 네. 그 사죄가 가짜 사죄였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어때 남의 마누라입니까? 그렇죠. 국가를 대통령의 그러니까요. 부인으로 전 세계를 네. 다니며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거의 본인이 V1으로서의 네. 위치 사진과 아, 막 조종하잖아요. 역할과 일어나 앉아 저리 가 저리 가 막 그렇게 일부 일부 다 나왔잖아요. 야, 자 조정은이 지금 네. 자 이진 총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68만 명 이거 이진 TV에 올리십시오. 어, 네, 저 그럴게요. 네, 안진걸 소장의 네. 조정은에 대한 분노 네. 하나 올려주세요. 네, 네. 그리고 대박 영선님도 오늘 네, 네. 조종원 한번 까세요. 그러겠습니다. 자, 잘 올리자. 네. 네. 그걸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지은 총경님 뵙고 싶었고 너무 사랑하고 평소에도 좋아했던 분인데 네. 우리 당이 영입한 영입 인재 중에 제가 손에 뽑는 1, 2, 3 중에 1, 2, 3 안에 드는 영입 인재입니다. 어. 우리가 사실은 2013년경에 만났어요. 네, 네. 네. 사실은 경찰 조직 좋습니다. 안에 그 제복을 입었지만 시민으로서의 네. 권리 그리고 경찰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해 네. 그리고 경찰 개혁을 위해 뛰었던 정말 이름과 계급장을 떼고 뛰었던 경찰 내 양심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폴레띠앙이라는 네, 네, 맞습니다. 형태로 경찰 직장협의회를 네. 요구를 하는 네. 투쟁들을 해왔고 아주 태동이 되었던 네. 정말 네. 인시도 직접 하시고 그리고 아, 네. 검찰개혁 네.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네. 대한
목소리들을 계속 끊임없이 내왔다. 그러니까 뭐 여성 경찰이어서 전혀 영입된 게 아니라요. 경찰의 일원으로서 경찰 개혁과 민주 시민의 편에 서는 경찰 조직을 만들기 위해 경찰 댐과 함께 계속 활동해왔던 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으로 영입 온다고 했을 때 사실은 총경회의 것만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유삼영 총경으로 대표되는 건이고 원래 모든 경찰 조직 내에서의 경찰 개혁과 경찰의 인권 경찰, 시민의 편에 선 경찰을 위한 민중의 활동을 집단이. 오랫동안 해왔던 실제 네. 행동가였어요. 행동가. 네, 네. 행동가였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영입을 했을 때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를 데려왔다. 아~ 진짜 선수를 데려왔다라고 진짜 해서 잘하신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고. 원래 네. 사실 유사명 총경님은 경찰 내부에서는 신망이 있었지만 잘 네, 네, 안 알려진 네, 분인 네. 거고 네. 원래 경찰 내는 민감용 경찰청장 전후해서 그 전부터 네. 경찰개혁, 검찰개혁. 이지은 총경은 저도 알았어요. 신문부터 광문준 경정하고 네, 그 네. 방송인 광문준 박불리 네. 방송 같이 했으니까 네. 그분하고 이지은 총경은 정말 그쵸? 경찰 내에서 네, 소놈의 네. 동기들 사이에서 두루두루 단단한 신뢰가, 신뢰가 있는 있고 분들이죠. 또 행동하고 네, 네. 검경사건 조정이든 네. 검찰계에는 네. 경찰개혁이다. 신뢰받는 경찰. 맞아. 네. 다른 데서는 못했던 이야기들을 네. 오늘은 다 하셔도 자, 됩니다. 네, 네. 본인이 할 이야기 없이 네. 이제 하십시오. 이준 총경님 저 캠프에서 오셨는데 널리 네. 좀 이 방송 좀 지지자들에게 알려서 채팅도 많이 들어오시라고 그러시고 감사합니다. 자 총경님 또 이야기하시죠. 아 그리고 박영선 언론위원장이 다 이야기해버리네. 아, 아니 왜냐면 저희가 오랜 너무 잘하니까. 오랜 인연이었습니다. 이제 그 인연은 주로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무슨 집이냐면 술집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아이고 민감용 청장님만 네. 광문준 경장님이랑 술 먹다 전화하면 제가 통하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네, 네. 직장협의회법 결국 통과를 8년 만에 해서 네. 그렇죠. 축하 파티도 네, 또 네. 술집에서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난리 났어요. 민지맘께서 이진 후보님 조정훈 앞에서 꼭꼭꼭 퇴출시켜주세요.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나나님께서 이진 후보 총명에서 마음이 듭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건진사장님 조정훈 아웃 절대 조정훈처럼 안 되시길 믿습니다. 사람이 근본이 다릅니다. 예, 경로가 다르고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진사회장님도 오늘 이진 총경님 거 셔츠 좀 올려주세요. 유명한 채널이거든요. 아, 탄압받고 있는, 여기도 탄압받아요. 아. 윤석열 정권이 고발했어요. 아, 그렇구나. 김건희 풍자했다고. 김건희 아. 풍자 전문 유튜버. 그래서 제가 기자견 냈어요. 강두권님이랑.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시고, 웃음천사님, 멜론바지님, 행복한 어머님, 이진 총경님을 국회로! 멜론바지님 아까 협박죄로 고소해야 되는 맞습니다. 지금 그렇죠. 민생경영부서랑 검사검사면서 고발하려고 준비하시고 은수님께서 이진호 화이팅!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자 읽어주는 거 좀 이따 하시고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마포와 저희 인연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제가 전략공천이 되다 보니까 혹시 마포랑 전혀 연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에게 마포는 꿈을 이루어준 곳입니다. 저의 꿈을 이루어준 곳. 저의 과거이자 현재고 미래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마포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경찰 업무의 특성상 저는 계속 이제 지방도 그렇고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27살에 서울로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둥지를 튼 곳이 마포였었고요. 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처음으로 마련한 곳도 마포였습니다. 예. 그리고 마포 경찰서를 다니면서 뭐 대통령상 표창 수상이라든지 뭐 치안 성과 평가 전국 1위라든지 이런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아서 받았던 곳도 바로 마포였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마포입니다. 그래서 마포는 저희 꿈을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마포의 꿈을 이루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리고 또 사실은 그 경찰 조직 내 가장 엘리트예요. 석사, 박사, 그다음 로스쿨 변호사까지. 그렇죠. 경찰대를 나왔어요. 그렇죠. 네, 경찰대 네, 97학번쯤 됩니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냥 젊은 후보니까 그 정도 네, 알려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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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또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좀 많이. 심지어 로스쿨도 갔죠. 아, 네, 로스쿨도. 네. 변호사 변시도 합격했죠. 네, 네, 네. 근데 다른 분들은 변시를 하면은 다른 변호사로 나가버리는데. 근데 경찰로 나가. 경찰 조직에 이 변호사의 자격을 활용하기에 네, 왔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로스쿨을 간 이유는 뭐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저는 경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법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형법, 형소법은 경찰이 직접 이제 사람을 범죄자를 검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민법이라든지 민소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민사소송법.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아우 내 돈 떼었어. 누가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돈 안 갚아 이러면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오세요. 에이. 그런데 이제 사기라는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어떤 요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고 고의랑 악의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도 재산 손해 이게 세 가지 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속여야 그렇죠. 되고 거기에 속아서 또 이제 돈을 줘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민사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법을 잘 모를 때는 아 이건 민사라서 저희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떼인 돈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아 이거는 민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하시면 되고 소장은 어떻게 쓰시면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반드시 형법뿐만 아니라 뭐 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치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세 뭐 이런 거 임대차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민법이지만 형사와 그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제가 경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로스쿨을 가게 됐고요. 근데 이제 1년 반 정도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휴직을 하고 했었는데 휴직이 이제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 들어와라라고 해서 경찰 생활을 하면서 로스쿨을 다녔어요. 남들보다는 그래도 저에게는 로스쿨 공부가 조금 편했던 게 경찰을 하다 보니까 뭐 형법, 형소법 이런 법들은 이미 제가 좀 알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민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만 하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남들보다는 조금 쉬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낮에는 정말 회사 가고 근무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좀 보냈습니다. 정말? 그래서 10월 21일이 경찰의 날이거든요. 맞아요. 경찰의 그 날. 직전에 네. 저희는 막 체육대회를 해요. 그런데 그 짐이 중간고사 치는 때거든요. 낮에는 체육대회 가서 막 줄다리기 하고 팔씨름하고 저녁에 가서 시험 치고 와. 야. 그렇게 했습니다. 주경야동. 네, 아니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에이스 기획통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네. 현장으로 왔어요. 지구대장으로. 지구대장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경정이라고 그 계급이 좀 어려운데 네. 무궁화 3개가 이제 경찰서에 있는 과장급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총경이 되기가 좀 힘듭니다. 경찰서장이 되는 그렇죠. 그 4개 무궁화 4개가 네. 되기가 힘든데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다들 경찰청이나 기획부서 정책부서에 가야지 승진을 할 수 있고 현장으로 가서는 승진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권력에서 가까워야지 승진을 쉬운 데다가 지구대 같은 곳은 모든 사건 사고의 1차적 책임을 지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 잘못하면 이제 그 지휘관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휘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유능하고 젊은 지휘관들이 다 본청, 경찰청으로 가려고만 하고 현장인 지구대로는 아무도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현장형 리더가 되고 싶었고 또 이렇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위험한 현장을 꺼리고 다 내근 부서만 가는 좀 세태가 좀 그런 세태를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구대로 갔고, 또 당시 이제 막 국장님들, 막 본청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그만하고 그냥 들어와라, 됐다, 경찰청에서 승진해라, 라고 하지만, 그런 만류를 뿌리치고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서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했습니다. 제가 지구대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총경 승진을 한 예입니다. 와, 최초인가요? 네. 남녀 불문하고 연합 불문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총경회의도 근데도 또 총경회의도 참석해가지고 또 문제 제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홍익 지구대가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신고와 출동 건수가 그러니까 1위인 곳이에요. 홍익대였는데. 홍익 지구대 맞습니다. 마포. 그러니까 마포에. 거기는 대학생들이.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를 많이 이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사건이 많은 곳입니다. 6시 반전에 다 20% 할인 받는 왜 그런지 아세요? 밤을 새고 그렇죠. 전철을 이용해서 조조 할인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알아요. 조조 할인이 있다는 거. 6시 반전에 따면 20% 할인 됐네. 실제서 집에. 아니 제가 제가 이제 홍익 지구대를 지원해서 갔거든요. 네. 제가 지원해서 갔던 이유가 일단 일을 하려면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홍익 지구대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전국에 있는 2000 전국 1위. 전국 2000여 개의 지구대 파출소 중 1위예요. 가장 신고 건수가 많은 곳인데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20대 때 홍대 앞에서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네, 근데... 아, 그럼요. 그렇죠? 20대는 놀아야죠. 네, 그렇죠. 다들 대학생 때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많이 놀았는데, 40대가 돼서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내가 홍대에서 이렇게 술 먹고 춤추고 놀다가도 집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홍익지구대 경찰관들이 그 치안을 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홍대 앞에서 노는 젊은이들을 지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홍대로 가자. 내 구역은 내가 지킨다. 이래서 이제 홍익지구대로 갔고요. 그런데 거기서 느꼈던 게 정말 새벽까지 놀거든요. 너무 체력이 좋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놀으라고 해도 못 놀겠어요. 그렇죠. 피곤해서 못 네. 놀겠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그때 코로나 때 한참 네, 코로나 네, 때 네. 제일 힘들 때 제가 2019년 와. 20년 있었는데 2019년이 그때까지 중에 가장 사람이 많고 신고가 많고 이럴 때였었고요. 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 상점이 다 문 닫고 8시, 9시까지만 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클럽이 많으니까 클럽 네. 다 문 닫고 이랬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뭐 일반 음식점만 되는데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만 한다 이러면 그렇죠. 아침에 와서 네.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구나. 저도 이렇게 가다가 밤새 놀다가 한번 네. 근데 새벽에 젊은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뭐지? 영업시간 제한 있는데 코로나인데 난 혼자니까 네. 알아보니까 5시부터인가는 열리잖아요. 열릴 무슨.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 시장. 그때부터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무슨 젊은이들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네. 뭐죠? 그럼 파티룸이나 맞아요. 모텔이나 뭐 이런 거 여관이나 잡아놓고 맞아요, 술 맞아요. 먹고 놀다가 춤을 못 추니까 맞아요. 3, 3, 5 오는 거예요. 인원 제한 네, 네, 피해가지고. 네. 줄 서 있는 거예요, 5시. 야, 저 사람들 뭐지 그랬는데, 그거 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걸 다 또 관할하고, 네, 그, 인원 제한 체크하고, 맞습니다. 그때 네, 경찰관님들 네. 다 그걸 체크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기 행정공문도 따셨지만, 네, 네. 단속도 하시고, 절대로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일단 112로 신고를 네, 하시거든요. 네. 네. 아유, 김영춘 평가사님이 우리 민생경로 운영위원장이신데, 네. 경찰에 꽃 총경 꼭 승리할 국회를 바로 세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챗에서 5만원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인수님께서 지역구에서 주민들 열심히 만나야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요것도 가까워서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멀렸으면, 맞아요. 마포동이만 건너면 여기잖아요. 저희 네. 사무실로든 그래서 네. 딱 한 시간만 하고 얼른 가실 거예요. 퇴근 인사하신다고 네, 시간도 당겼습니다.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네, 네, 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네. 프리맨 잡스님 생기발랄 위즈는 화이팅. 아니 늘 민주당 안에 해피바이러스 아. 그리고 비타민 충전을 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럴까요? 후보예요. 후보여서 당의 그 에너지 네. 엔진 네. 큰 엔진이 비타민. 되는 네, 너는 역할을. 나의 비타민 되실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저의 비타민은 아니시죠. 네, 국민의 비타민, 마포주민의 비타민. 근데 이제 정치는 어떻게 진짜 맞먹게 된 거예요. 이 경찰국 신설하고 경찰 탄압하고 시대가 거꾸로하고 총경에 가신 분들 다 징계당하고 네, 자천당. 네. 여러분 한 명도 빠지면 저는 징계는 안 했지만 징계는 유사민 총경 네, 당하고 발령을 다. 저는 계급, 정말 자천을 2계급 정도 인사학급. 강등 하야화에서 네. 직책을 준 거예요. 모욕을 준 거죠. 네. 창피를 주고 쫓아내려고. 네. 사실은 그 전후에서 마음을 먹으셨나요 혹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인사 발령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경찰국 행안부의 경찰국을 설립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해서 각자 휴가 내고 모였을 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행안부 내 경찰국이라는 게 경찰을 30년 전으로 되돌린다는 옛날 치안본부 맞습니다. 그렇죠? 네, 내무부 산하의 네. 네. 내무부 산의 치안본부 시절에는 네. 정말 정치인인 내무부 장관이 경찰을 막 쥐락펴락하면서 그래서 고문치사 사건, 네. 간첩 조작 사건 이런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1991년에 경찰청으로 독립이 되면서 경찰의 어떤 민주화, 중립성,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경찰국을 그대로 남겨놓자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경찰국이 드디어 없어졌습니다. 30년 전에 없어졌는데 그걸 지금 와서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에 근거도 없어요. 정부조직법에 보면
그 각 장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16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치안은 빠져 있습니다. 지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안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시행령으로 그냥 규칙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경찰을 뭐 법적인 근거도 없이 30년 전으로 되돌린다고 하니까 어떤 경찰이 찬성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휘부의 일원인 총경들이 한 5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뿐인데 저희를 다 좌천을 네.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계급보다 낮은 거의 강등 수준으로 좌천이 됐었는데 심지어 저는 저의 상사가 저보다 계급이 낮았어요. 아, 어디 네. 갔더니 전남에 네, 네, 네. 전남에 어디로 가셨어요? 그때 총경님은 전남청으로 갔거든요. 전남청 112 네, 뭐 상황실 막 이런 데로 갔잖아요. 네, 갔는데 와. 저는 총경인데 제 상사가 경정이었어요. 저보다 낮았어요. 와, 그럼 서로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동료, 선후배 동료나 맞습니다. 직장 상하 관계가 있는 건데 네네. 특히 이런 제복 입은 공무원들은 그걸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랬었는데 민망했겠네요. 네, 그분이 근데 성품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셨어가지고 저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회의 주제를 잘 못하셨어요. 회의 주제 아니 회의 주제자 자리에 앉지를 못하셨어요. 총경님 앉아 계시니 네. 경정님이 얼마나 힘들어. 맞아요. 하여튼 그리고 네. 인사라는 것이 뭐 누구를 좌천시키고 누구를 영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재의 적소, 그러니까 적소의 적재를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남에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음식이 너무 맛있고 음식이 너무 맛있고 동료들이 너무 친절했고 네. 또 거기 자연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월출산을 반드시 그 정상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영암 월출산 너무 힘들어서 못 갔어요. 그 민감용정 경찰청장의 네, 고향이잖아요. 네. 영암 맞습니다. 네. 월출산 구름다리까지만 세 번 네. 가보고 아 여기 도저히 못 가겠다. 저는 중학교 때 올라갔습니다. 아, 정말요? 이미 어렸을 때 저도 한 10년 전에 올라갈 수 있었을 건데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예. 어쨌든 거기서 굉장히 그냥 한량같이 정말 한직에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랬던 예. 이유가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어떤 자괴감 같은 게 좀 들었던 예. 것 같아요. 단지 경찰을 30년 전으로 되돌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모여서 회의를 했을 뿐인데 다 좌천을 시켜버렸고 이태원 한가운데서 159명의 생명이 죽었는데도 고위직 중에서는 여기에 반성하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게요.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은 나서서 가장 그 하위직인 순경 경장들이 잘못했다면서 그들을 네. 사기로 내물고 네, 그들에게 책임을 네. 미루고 또 비폭력적인 집회인데도 그거를 강제적으로 해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조직인데 이 조직이 실시간으로 망가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을 했고 같이 정치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드디어 경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생겼다 이런 와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네 신의 안수네요. 박영선 언론인님이 1,2,3에 뽑는다 최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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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원이라고 안 하고 1,2,3라고 그러죠? 왜냐면 또 사랑하는 분이 또 몇 분이 있거든요. 아 저는 원인 것 같은데요. 1,2,3도 있지만 원인 것 같은데. 네, 살아온 이번, 삶과 과정 자체가 이지은 우리 총경님은 늘 변함이 없었어요. 꾸준히 네. 늘 변함이 없고 예. 경찰을 개혁하고자 그리고 시민의 편에 함께 서고자 한 게 꾸준했기 때문에 인재 영입의 가장 1순위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경찰에는 이런 멋진 분이 있다라고 막 이렇게 자랑을 예상을 했었거든.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꼭 영입해야 된다. 아마 영입될 것 같은데요. 그래. 하면서 네. 저는 연락 안 한 지 한 네. 2, 3년 지났는데 네. 제가 네. 꼭 영입해야 될 사람이다. 온피디다라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대박영선 TV에서 JL님께 그래서 개소식 축하합니다.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몇 시죠? 네. 내일 오후 5시. 5시. 백범로 127. 네. 37. 네. 내일 3시에는 네. 유삼룡 총경님. 아, 네. 유삼룡 총경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안디글TV 임센식당TV 오기로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지은 총경님. 그다음에
저장님께서 박영선 이쁘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외모 평가를 반대하지만 이렇게 그 칭찬은 본인이 원하시니까. 아니 그래서 이지은 총경님 하면은 네.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게 1인 시위 피켓과 네, 네. 또 하나 있어. 이건 기사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어떤 뭔가를 위해 드러머 음악 활동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와. 우리가 안 알려졌어요. 1인 시위는 여러 번 했어요. 그렇죠? 1인 시위는 많이 했는데 경찰청 앞에서 했던가요? 네. 경찰 선글라스 끼고 경찰청 앞에서 네, 네. 네. 수사에 응답하라고 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 음악 활동했던 네. 밴드 활동했던 네. 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밴드 활동을 이제 대학 때부터 밴드 활동했었거든요. 드럼업니다. 드럼업니다. 정말 팔방미인이네요. 16방미인이네요. 여기가 팔방미니까 네. 16방미인. 드럼 못하잖아요. 드럼 못하니까 그러니까 팔방미인 16방미인. 너무 대단하시다. 아, 그때 이제 공상경찰관들 근데 공상경찰관은 아 부상 입으신 분들 네, 네. 일하시다가 공상 순직 경찰관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공직에서 일을 하시다가 죽거나 다치신 분들이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공상경찰관으로 인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상으로 인정조차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인정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들을 찾아봤더니 정말 그 주치자랑 싸우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어깨가 다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공상으로 인정이 잘 안 되고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자괴감, 그다음에 패배주의. 조직에 헌신을 했는데도 네, 네. 불구하고 공상으로 인정이 안 맞습니다. 되고 온 몸대로 망가져 있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네. 더 할 게 뭐 있냐 네. 내가 뭘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제가 오히려 죄스럽고 그래서 이분들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에 알려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공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는 어떤 기자분들 몇 명하고 실제로 이제 그 기타 치시는 기타리스트하고 저하고 몇몇 경찰관들하고 같이 해서 다치신 경찰관들을 위한 모금 음악회를 했습니다. 홍대에서 했었거든요. 예, 그때 그래서 굉장히 또 모금 금액도 많았었고 그 금액을 이제 경찰청 복지계에서 지정을 해주신 분들에게 또 이제 전해드리고 했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조직에 좀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시고 조직의 마음이 떠났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조직 안에서도 동료 경찰들을 위한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인데 국가가 제대로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손을 내밀어주지 못한 사안을 동료 경찰로서도 정말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해오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평소 많이 존경하고 있었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우리 안진일팀의 마포대장님 민주당의 비타민 맞대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김명자님께서 이젠 민주당 몰빵. 아, 네. 지역도 민주당 비례도 민주당 네. 지민 비민이든가 지민 비죠. 이렇게 막 건설적인 논쟁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김은자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그 건진사회다님이 윤석열의 그 육성이 그 대선전 육성이 하나 또 공개됐거든요. 어디 경찰이 권력을 달라 그래? 항우나 같은 것들이 경찰은 그래요? 검찰한테 엉까면서 크는 애들이야. 육성 너무나 그 경찰을 우습게 알고 비하하고 폄훼하고 아예 항우나는 실명으로 어디 항우나 같은 것들이 나한테 권력을 달라 그래? 이게 경찰분들이 15만인가 지금? 13만 네, 경찰 네. 가족들과 그 가족들 지인들까지 다 드려야 됩니다. 이 영상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네, 경찰들이 네, 네. 실제 육성이 공개가 됐어요. 아, 저 못 들었어요. 대선 이후에 공개가 된 거예요. 이게. 대선 전에 한 말인데 네, 네, 네.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이준 총이 모르셨구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엉까면서 하는 거예요. 막 그거는 이제 기사로 봤는데. 기사에 나온 적 있어요. 제가 육성을 못 들었었어요. 근데 들어보시면 정말 분노가 막 쏟습니다. 제일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인사를 했을 때는 도대체 왜 이런 인사를 했지? 이거는 정말 사적 복수심에 의한 인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 말씀이 맞는데 경찰과 검찰은 수십 년 동안 상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지휘하면 경찰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조항까지도 있었고요. 오랫동안 지휘 복종 관계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님이 해가지고
법령을 이제 협력 관계로 만들어 놨는데 법에는 협력 관계로 만들어 놨지만 이거를 심정적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대를 이어서 우리 집 종노릇을 하던 우리 집 하인이 갑자기 나랑 그러니까.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노비인데 그렇죠. 경찰 노비 자식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 가지고 어디 감히 나 어디 협력 관계? 그런 거 같아요. 와, 진짜 그런 인식 그 육성을 들으시면 이진종이 아마 잠 못 자도록 분노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네. 경찰에 대한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인사들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첫 번째 고위직 인사 이제 치안정 치안감인데요. 각 지방청장 뭐 전남청장, 충북청장, 충남청장 이런 청장님들인데 보통은 3, 4일씩 발령이 나면 이분들은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관사를 옮겨야 되고 또 지역을 옮겨야 되니까 2, 3일 정도의 어떤 시간적 여유를 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발령을 냈냐면 밤 9시에 발령을 내고 다음날 9시에 취임식을 하라고 합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억이 나네요. 네. 그쵸? 네. 막 그 다음에 심지어 인사 명단 발표한 것도 갑자기 뒤집었어요. 바꿨죠. 네, 뒤집었죠. 행안부 장관이 장관 결재가 난 건데 윤석열이 지가 보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야야야 빼! 뭐 이렇게 했겠죠. 막 분명히. 갑자기 그것도 네. 바꾸고 난리 났었죠. 그것도 다음 때는. 9시에 갑자기 네. 그 인사 발령이 나니까 이분들이 이임식을 못한 건 너무나 당연하고 네.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이삿짐 센터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가지고 몇몇 직원들이랑 같이 이삿짐 챙겨갖고 차에다 싣고 내려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우리 상사들 정말 경찰 고위직들인데 저런 불쌍한 모습으로 어떤 도둑이사를 시키는구나. 그런 꼴을 만드는구나. 굉장히 네. 모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수사만 한 사람을 경비과장으로 보내고 경비만 한 사람 정보과장으로 보내고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경찰이 그런 것들 때문에 경찰 역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문 분야가 본인들이 그렇죠. 했던 5년, 10년 해왔던 분야가 있고 그 네. 분야를 통해 주의를 하고 맞습니다. 집행을 시키는 건데 그게 시민들한테 바로 이게 체감이 되는 건데 그렇죠. 전혀 안 해본 거를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게 그렇죠. 되면 그리고 차근차근 바꿔줘야 되는데 네. 그냥 조직 전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바로 현장 치안 자체가 무너지는 게 거죠. 되는 거죠. 네.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게 만드는 맞습니다. 게 인사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경찰국장. 그렇죠. 뿌락지. 그렇죠. 경찰 내에서 평가 안 좋은 사람. 어디서 네, 느닷없이 네. 딱 김순호 심어가지고. 니도 한번 당해봐. 예? 이상민과 김순호의 통치를 받아봐.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네. 인정할 수도 없는. 저는 심지어 정순신 검사 출신을 저희. 국가경찰본부장. 네네네. 국수본부장. 국수본부장 네. 시켰잖아요. 경찰을. 국수본부장. 임명했다. 근데 철회했죠. 그러니까요. 자녀 학폭 아들 학폭이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 수사는 니들은 검사지를 받아야 되는 얼마나 거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경찰 2인자, 야, 가만히 있어. 어차피 윤희근이는 꼭두각시고 2인자는 우리가 내려보냈어. 검사야, 검사. 검사지. 걔 말 듣고 니들 잘해.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이 검사의 지위로부터 벗어났는데 그거를 못 참은 그렇죠. 것 같아요. 야, 니네가 그렇게 하면 벗어날 것 같아? 니네 다시 검사지 맞아요. 진짜요. 그거로 한 거예요. 그걸로 윤석열 한동 짜고 학폭 알았는데도 윤석열 한동 거짓말하고 몰랐다고. 그렇죠. 애 모릅니다. 지가 대검 있을 때 벌어진 문제인데 이게 서울중앙지검 대검에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 모욕적이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경찰로서. 맞아요. 네. 그러면서 네. 서서히 뭔가 바꿔야겠다, 싸워야겠다 하고 있다가 네, 마침 네. 민주당에서 저런 그렇죠. 인재가 어디 있느냐고 연락이 오니까 울고 싶은데 네. 뺨을 막대면서 아, 이제 어쨌든 고민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특히 네. 공무원하는 분들은 고민을 깊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을 사직을 하고 나가는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로스쿨 학교 변호사인데도 보통 돈 많이 주는 변호사 사무실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또 다른 판사 검사 임명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경찰 남아 계신 분인데. 네, 네. 그래서 저는 19살 경찰 대학에 갔기 때문에 19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거의 바로 이제 경찰 제복을 입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삶과 같았던 경찰을 더 이상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제안을 받고 나서 고민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네, 엄청 많이 울고 존재가 이전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네. 일이잖아요. 심지어 탈모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실은 저는 이제 몇 년 만에 보긴 했는데 네. 진짜
진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서 선거하는 과정 자체도 너무 힘들었는지 아까 보고 보니까 막 마음이 짜르르. 옛날에 마음이 짜를 때 사진이라든지 그때 영상하고는 보면 살이 많이 빠진 거예요. 나는 이제 실물을 봤던 분이라 네. 너무 지금 살이 많이 빠져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꼭 표로 당선으로 네? 당선으로 다시 감사합니다. 체력이 좀 회복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선거운동 다니고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극강의 E거든요. MBTI가 E거든요. E. 아~ 파워 E. 그래서 원래 모르는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막 사람들한테 가서 말 걸고 이런 것도 원래 좋아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얘기 듣고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정치를 한다 그랬더니 사선 하셨던 아 우상호 의원님께서 네 인근에 마포 인근에 서대문에 서대문. 우상호 의원님 불출마하서는 모범적으로 하신 분 네 우상호 의원님께서 저희 교육을 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할 때 야 이거 하면 뭐 명함 드리면 뭐야 던지는 사람도 있고 찢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오를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뭐 괜찮았었고요. 그런 거 그런 분은 이제 못 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구대장, 지구대 출신이잖아요. 지구대에 비하면 진짜 양반인 거예요. 아, 지구대. 맨날 지지고 복고 하던 주치자들. 네. 그 다음에 주폭자들. 기본 욕이고, 침뱉고 이런 거 많거든요. 아, 제발 경찰은 그러지 마세요. 관련이 돼 있어, 관련이. 경찰은 안 그러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여기 고생하시는 경찰님들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는 그때도, 아, 저분 술 취해서 그런 거지. 이지은한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겠죠. 그냥 그런 분들이 다 단속, 옛날에 경찰에 단속당해 했거나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잘 해결해 주지 않아서 좀 이제 그 억하심정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이제 경찰 이렇게 술 한잔 하시고 지나가다가 파출소가 보이면 그냥 들어와서 욕하세요. 아, 그런 분들. 아, 그리고 이렇게 쌈, 술 먹고 쌈 나면 경찰 출동하면 바로 좀 멈추세요. 경찰 출동하면 더 싸워! 막! 막! 이제 막 자존심 상하는 건지. 그러다가 쌍방 폭행으로 들어갑니다. 벌금. 지금 우리 안녕 TV에, 이사나님께서 찍을 사람이 생겨 좋다. 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사진보다 실물이 낫네요. 햄토리상이래요. 감사합니다. 건진사이더님, 햄토리, 기원 햄토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 햄토리상이래요? 네. 햄토리? 그리고, 아, 좋다. 아, 인사이트TV에서도 인사이트님이 진짜 긍정 마인드 끝판왕이다. 범꽃님, 바이솔님, 다들, 오, 범꽃님, 똑순 이진 총장님, 맞아요. 정말 마포 똑순, 마포 주민 마포 똑순이. 네. 그 다음에 정치검찰 독재와 맞서는 일. 그 다음에 워낙 휴머니스트여가지고 민생, 경제, 서민, 중산층에 어려운 사람 잘 챙기실 거예요. 네.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 출마 기자회견 때도 보니까 네, 경제와 네. 민생 파탄 뒤에 네, 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제 요즘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마포에서 네네, 마포 소상공인 진짜 많잖아요. 많고 거기 또 이제 자영업자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한데 만나보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더 어렵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저도 네. 많이 됐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를 결심하게 됐고, 네. 이제 영입 발표된 다음부터는 이제 주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뭐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왜 정치하냐 막 기자들 많이 물어보랬잖아요. 인터뷰, 저번에 국회에서 인터뷰도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어떤 기자들하고 우리 만났죠. 박영선 위원장이랑 네. 무슨 이제 윤석열 네. 김건희. 규탄하고 네. 왔는데 인터뷰 네. 계셨는데 네. 주는 어떤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제 공약이라든지 네. 정책이나 노선 같은 거. 네, 네. 그때까지는 이제 지역구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뭐 검찰 독재 정권을 청산을 해야 된다. 네. 내지는 지금 이제 또 이제 이태원 특검법 이것도 이제 거부권을 많이 네. 행사했지 않습니까? 무슨 이렇게 거부권만 맨날 행사를 네, 하고 하니까. 아유. 정말 원래 입법권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면 마치 네. 이 법률의 효력 자체가 효력 여부 자체가 대통령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이거 정말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하고 좀 이제 그 살펴봐가지고 좀 제안을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 처음에는 지역구가 정해지기 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다가 지역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이제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 공약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 아니요. 세 개 정도 하세요. 네. 마포 할까요? 주민이시고 마포 네, 지구대장 네, 네. 출신이니까 네. 마포 잘하시잖아요. 네. 저는 네.
제가 마포에서 쭉 살았고 마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마포에 마포가 한류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네, 마포 유수지가 등대도 있거든요. 있고, 그렇죠. 유수지도 네, 있고, 네, 마포 철길도 있고. 네, 맞습니다. 마포 유수지가 있는데 여기에 K-POP 복합 공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K-POP 공연도 하게 만들고 우리 비보이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춤추는 댄서들 비보이 공연장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그 앞에는 우리나라 음식이라든지 그 앞에 또 막개비 거리라고 그렇죠. 있어요. 막개비 길. 네, 음식 문화 거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돌 굿즈들. 아이돌 굿즈 팔거나 K-뷰티 이런 한류 킬러 콘텐츠 매장들을 쭉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올 거거든요. 그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거기에 있는 뭐 일자리도 또 창출이 되고 마포를 정말 그 문화의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홍대, 신촌, 마포 그리고 여의도로 이어지는 어떤 한류 관광 벨트를 만들 수 있겠다. 사실 홍대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지만 홍대에 뭐 특별한 컨텐츠가 있는 건 아니고 그 홍대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오시는 거거든요. 정말 북적북적하고 그렇죠. 예. 클럽 있고 네, 그렇죠. 막 오락실도 있고 뭐 게임장도 저도 맞습니다. 좀 가봤습니다. 몇 번. 그런데 예. 여기 마포에 그런 뭐 K-POP 공연장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동네도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예.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완전 그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그 근처에 계시는 어떤 상점에 계시는 분들 음식점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다시 우리 마포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꼭 좀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포의 상권과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확 살려버리겠다는 거네요. 네, 정말 마포를 한류 문화의 성지, 네,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마포를 한국의 파리로? 한국의 파리로? 한국의 뉴욕으로? 마포를 마포로. 마포를 세계적인 마포로. 네. 봉권님께서 마포 갑이시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 박영선 후보님. 예, 비례해서 좀 안 됐어요. 네, 박영선 추사님이라 불러주세요. 근데 두 분이 자매 같은 느낌이래요. 아, 정말요? 워낙 뭐 우호적이고 네. 서로를 응원해 오시니까 그런 것. 김건희부터 정리해 주세요라는 말도 있네요. 왜냐면 또 이제 수사를 하셨던 경찰이니까. 맞습니다. 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그 본부장과 비례에 대해서도 또 네. 잘 아시잖아요. 네. 딱 보면 범죄라는 게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요. 또 마포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마포를 청년들이 다시 찾는 어떤 일자리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 주는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공간도 대여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자금도 지원해 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마포를 청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 마포는 또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어요. 재건축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네, 예. 재건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제 왜냐면 재건축을 한다 하면 또 몇십 년 동안 맞아요. 길어지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 이제 안전하게 항상 이제 건물의 그 안전 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리고 또 비용과 관련해서도 또 투명하게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새로 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예.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 교육에 또 굉장히 관심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도 옆에 이제 뭐 이대, 서강대, 뭐 연대 아주 좋은 대학들이 그렇네요. 많잖아요. 네. 그런 대학과 연계해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네. 네. 그다음 또 이제 학원들을 많이 가는데 항상 학원들을 볼 때마다 저기에 소방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 안전 수호천사. 네, 네. 그게 지금 마포 주민. 네, 네. 정확히 모토가 뭐예요? 국민 안전 수호천사. 그다음에 마포의 세일꾼. 마포의 세일꾼. 아, 마포 지킴이. 마포 지킴이.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새로 바꿨습니다. 마포 주민께 충성. 네. 현장을 달리는 너무, 이지은입니다. 그것도 좋았어요. 네. 그 현수막이 그려졌던데요. 네, 네, 마포 주민께 충성. 마포 주민께 충성. 네. 그래서 제가 네. 인생님께서 이지은 국회의원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안 돼요, 여러분. 박특흠이처럼 또 저희 오만하고 파트불이 만드죠. 저희는 그냥 덕담으로 말아듣겠습니다. 네, 네. 오, 박특흠 진짜 그거 그런 것만으로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40일 전에 술 파티를 벌입니까? 그러니까. 축하 그러니까. 금사모. 근데 금사모야. 금빛을 사랑하는 사람들. 에이, 박사모도 아니고. 이름도 참.
소방본부 감옥까지 참여해서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아, 그러게요. 예, 이 시간에 우리는 주민을 만나고. 자, 우리가 네, 시간이 맞습니다.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겸손하게 생각해야 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로 예, 보내드려야 아니, 되니까 예, 하고 싶은 이야기들 중에 어쨌든 이것만은 꼭 우리 안진걸TV와 인사이트TV, 박영선TV 등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제 정치를 결심한 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윤동주의 서신을 외우고 있습니다. 와.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잔 부끄러 먹기는 쉽지 않겠지만 입새 있는 바람에도 좀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양심이 있는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인들이 참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네. 정작 정치 안에 들어가서는 스스로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심을 지키는 부끄러움을 아는 네, 염치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많이 꾸짖어 주시고 네, 혼내주십시오.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네, 배우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김한동 정권에서 가장 선봉에서 맞서 싸우실 각오도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저희... 이미 네. 투쟁이 오셨으니까 네. 빈말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저는 뭐 되진 않았지만 밖에서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관련한 요구들, 미션들 네. 저희가 또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현역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네. 최대한 푸시하고 좋은 정책들 제안해드리고 그리고 이럴 때 여기를 가십시다. 네. 이럴 때 이런 정책 제안해주시고 네. 싸워야 됩니다. 네. 이런 목소리를 잘 소통할 줄 아는 네. 정치인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서시를 매일 웬다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관을 사랑. 이거 막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막 맞아요. 무슨 뜻인지. 네, 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 근데 맞아. 저도 한 점 부끄러움 죽는 하늘으로 몇 점 부끄러움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해요. 혼자서. 네, 네. 그다음에 입새에는 바람에도 좀만 괴로워하자. 너무 괴로워하니까 좀만 괴로워하자.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래. 모든 주관하는 것에 연민해야지. 그래. 그래도 열심히 살자. 이제 네. 저는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아니, 더 하고 싶어요. 30분이라도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네. 가셔야 되니까 지금. 퇴근 인사하셔야 되고. 퇴근 인사하셔야 되고. 퇴근 인사하러 가야 되고. 네. 아까 애청자님들, 지역주민들 한 분이라도 만나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인사, 각오 한번 밝혀주시고. 여러분, 이지은TV. 구독, 좋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38,500명에서 38,700명으로, 아니다. 3,850명에서 3,870명으로 늘어났어요. 와, 20명은 늘어났어요. 네. 우리가 계속 캠페인에서 4,000명을 만들어드리자고. 와, 그러니까 4,000명.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작별 인사. 아쉽지만 너무 아쉬워요, 총경님. 네. 네. 우리가 현장으로 갈게요. 네. 제가 마무리 할게요. 네, 현장으로. 라이브로. 네, 현장 방송. 네, 네, 네. 안진걸TV, 대방영선TV, 연합 현장 방송. 네. 박예슬TV까지. 네. 아나운서님 있거든요. 네. 같이 갈게요. 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마포가 화이팅! 화이팅! 와~ 화이팅! 와~ 마포 주민들께 충성! 자, 박영선 평론가님도 네. 인사해 주십시오. 자, 충성에 함께 저희는 투쟁으로, 연대로 네. 함께 하겠습니다.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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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주민들께는 충성! 국민들과 함께는 투쟁! 저 이거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네, 한마디 하세요. 아니 제가 이제 어르신들 계시면 제가 그 얘기를 해. 아이고 여기 왜 명함에 충성이라고 써 있네? 말씀하시면 네. 제가 설명을 막 드린 네. 다음에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하잖아요. 그러면 다 받아 주시는데 누구는 단결, 누구는 필승, 누구는 충성. 본인 군대에서 했었던 거 다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아, 네. 저는 전승이었는데. 아, 전승이었어요? 네. 민지마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이진TV 구독했네요. 화이팅요. 혜진님께서 이진 총리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으로 꼭 당선된 마포를 위해 꼭 충성하시기를.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보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6시 10분에는 보령서천에 나소유로 모님 오십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네. 강의 모십니다. 네. 바로 또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진 총리님. 안녕. 필승 안녕. 이진TV. 이진TV 구독 좋아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